여러분 안녕하세요. 직접 경험한 것만 솔직하게 리뷰하는 국민 주부 유튜버 봉PD입니다. 오늘은 짜잔! 자민경에서 나온 쿠션 소개해드릴 거예요. 내용이 길어지더라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색을 알림은 사랑입니다. 자민경의 울트라 프로폴리스 앰플 쿠션을 사용해 볼 거예요. 저는 피부가 약간 검진 않은데 누런 빛이라서 평소 23호를 사용하고요. 일단 케이스는 블랙 컬러, 일반적인 쿠션 모양입니다. 블랙 앤 골드라서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이 자민경 시그니처 문양이 있어서 딱 보면 아 자민경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브랜드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홈쇼핑에서 굉장히 앰플로 유명했던 브랜드입니다. 울트라 프로폴리스 앰플이 함유된 쿠션, 그 앰플 자체가 홈쇼핑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너무 기대가 많이 되었고요. 제가 먼저 한번 발라볼게요. 짜잔, 속 안에 열었고 비닐은 떼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먼저 퍼프 모양이 동그란 모양이 아니고 육각 모양이에요. 육각 모양 이렇게 각이 있는 거, 요즘에는 다 동그란 게 아니라 뭐 물방울 모양이라든지 육각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게 이렇게 코 옆 같은데 아니면 눈 밑 같은데 좁은 부위도 잘 바를 수 있도록 육각 모양이라는 점. 그리고 안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안에도 벌 모양 문양이 되어 있고요. 제가 한번 직접 발라볼게요. 조금 찍어서 이렇게 묻혀가지고 커버가 엄청 잘 되나 보다. 이게 안 닿은 쪽에 약간 붉은기가 있는데 거기를 잘 두드려서 발라주면, 왼쪽은 아직 안 발랐는데 약간 이렇게 붉은기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은 대체적으로 다 붉은기가 많이 사라졌고요. 그리고 제가 모공이 조금 넓은 편이에요. 이 코 옆에 이런 모공 같은 데도 이 뾰족한 퍼프로 잘 두드려서 밀착시켜주시면 돼요. 요즘에 날씨 엄청 따뜻하고 막 봄 날씨여가지고 벚꽃놀이 가실 텐데 햇빛이 굉장히 쨍하게 내려쬐서 선글라스 없으면은 눈부실 정도더라고요. 근데 피부도 확실히 제가 마흔이 되니까 기미도 생기려고 하고 더 모공도 늘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럴 때 이런 쿠션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커버력이 좋기 때문에 여드름 흉터나 자국, 점, 기미 이런 거 많으신 분들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좀 최대한 많이 두드려 바르는 편이에요. 그래야 밀착이 잘 되고 들뜨지 않더라고요. 오늘 외출했는데 차 운전하고 가는데 햇빛이 너무 쨍쨍한 거예요. 근데 선크림은 없고 그래서 이거 꺼내서 바로 발랐거든요. 왜냐면 얘가 SPF 50 플러스에 PA 뿔뿔뿔뿔 플러스가 4개예요.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기 때문에 선쿠션이나 선팩트 따로 안 쓰셔도 얘 하나만 써도 충분합니다. 사실 쿠션 쓰는 이유가 뭐 파운데이션이랑 파우더 따로 바르기 싫고 뭐 비비크림 여러 개 바르기 싫어서 요거 하나로 간편하게 쓰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크림도 안 바르고 요거 하나로 커버도 되고 자외선 차단도 되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자민경의 홈쇼핑 완판템인 울트라 프로폴리스 앰플이 34%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스킨케어도 되고 메이크업도 되고, 그러니까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홍조끼가 있거나 아니면 잡티, 모공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사용해보시기 바라고요. 곧 와디즈의 펀딩 예정이라고 하니까 와디즈 사이트에 검색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색을 알림은 사랑입니다.